기본적으로 어버저버블이 데이터를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어버저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를 땅땅 땄죠. 그러니까 얘가 어버저버가 어버저버블을 관찰하고 있을 경우, 서브스크라이브한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이렇다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어버저버블이 어버저버와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또 다시 다른 어버저버에게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날라옵니다. 이렇게 날라온 거죠. 그렇죠? 그럼 다른 계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어버저버블이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얘를 어버저버와 어버저버블을 겸한 다른 녀석이 얘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가공을 하겠죠. 데이터를 가공을 합니다. 가공된 데이터. 뭐라고 할까요? 프로세스다.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전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안 이쁜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도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러져서 또 다른 어버저버에게 전달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다시 얘를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브는 얘가 얘에게 서브스크라이브 했고 얘를 갖다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어버저버 버 1 얘는 벌 1 그죠? 벌 1 벌 벌 1이 벌 1을 이거 참 아이씨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참 애매하네요. 얘는 얘를 서브스크라이브하고 그리고 얘는 얘를 또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거죠. 글로 적을 테니까 발음이 제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얘는 벌 그냥 V로 하면 되겠구나. 그죠? V. 왜냐니까 어버저버 V고 얘는 어버저버 벌이니까 얘는 B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깔끔하네. 자, V1은 V1은 B1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이 둘의 관계는 서브스크라이브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얘 2잖아요. 얘는 얘를 다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그죠?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이렇게 이것이 사슬고리처럼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중중중중. 연결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연결하는 방식이 중간은 다 점으로 연결합니다. 점 딱 찍어요. 점 하나 찍으면 서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에는 서브스크라이브라고 적어져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중간에 담겨있는 얘와 V1과 B1 사이의 서브스크라이브는 얘는 점으로 대신한단 말이에요. 점으로 대신하고 마지막 단말 관계 단말에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서브스크라이브 적어주는 거죠. 만약에 그죠? 만약에 밑에 또 있다.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또 전달받겠죠. 이번에는 3가 되겠네. 3가 되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받겠죠. 얘를 전달받았으면은 얘는 V3가 되죠. V3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가 여기로 오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점이 하나 딱 찍히는 거죠. 점. 점이 너무 작은가요? 70. 뭐 이 정도. 얘도 좀 키우겠습니다. 36. 그래서 점이 하나 딱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B1. 제일 먼저 B1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V1. 그죠? V1과 B2를 결합한 거죠. V1과 V1, B2라고 할게요. B2. 얘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V2, B3. V2, B3. 그리고 얘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V3가 되는 거죠. 그럼 서브스크라이브 되는 스크라이브 해서 이번에는 V3가 이기더랍니다. 이런 양식이에요. 이 구조. 이 구조인데 이 구조가 처음 이제 보는 사람은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보내주고 하는데 항상 얘기는 첫 번째 발생한 데이터가 끝까지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 중에서 일부는 날려버리고 얘만 남길 수가 있죠. 날려 없어져버리죠. 얘는 받아서 마찬가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날려버리고 이렇게 두 개만 전달을 해서 마지막에 받는 거는 이렇게 두 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자는 얘지만 B1이죠. B1이 생산한 데이터인데 얘가 중간 단계를 이렇게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이것만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그러니까 V1부터 V2, V2, V3 이거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B1 이렇게 이런 관계는 처음에 이제 B1 하나만 딱 남죠. 그죠? 남고 그리고 얘가 observable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있던 풍선 observable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B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그 뭐예요? 포맷이 이런 포맷이 됩니다. Observable B1 점 찍고 B1 점 찍고 V1 B2 점 찍고 V2 B3 점 찍고 마지막 Subscriber에서 가로 열고 V3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이런 구조인데 이게 처음 이제 여기 RxJS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Observable도 개념이 잡히고 Observer도 개념이 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Observer와 Observable이 합체돼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있는 이 녀석 있잖아요. B1. 얘만 Observable이고 텍스트 컬러를 얘를 빨간색. 얘만 혼자 순수하게 Observable이고 그리고 얘가 순수하게 Observer예요. 파랗게. 그죠? 나머지 녀석들은 합체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 저만의. 합체된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는 V1, B1은 B1에 대해서 Observer이면서 V2, B3에 대해서는 Observable로 이끌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요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 수업을 첫 번째 수업과 두 번째 수업을 들었으면 에피소드 그죠? 이게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가요? 이제 확실히 개념이 잡혔을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하는 것 실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